초저출산 문제는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좀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집값이 너무 높다, 사교육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비용이 너무 높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여성에게 좀 불리한 일과 양육의 그 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다.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나 부산 같은 경우 뭐 0.6명대, 뭐 7명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이제 0.72명이었고 이제 올해는 그냥 0.6명대로 이제 다시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낮아도 너무 낮고 이렇게 하면 인구 소멸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인구 소멸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은 계속 늘어나는데 노인 수는 이 젊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면서 그걸 부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도 줄어들고 또 그것이 이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적어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출산율, 합계 출산율을 좀 높이는 정책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 이거 너무 좀 안이하게 너무 단편적인 그것도 단기적인 정책만 너무 많이 써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저출산 대책을 나름대로 중앙정부가 이제 하겠다고 해서 만든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직이 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위원장은 대통령이 하고 부위원장은 뭐 민간이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할 때 뭐 과장급이고 총괄 그 사무를 보고 있었고 사무국이 있는데 거기에 뭐 최근에 가지고 뭐 국장했다 뭐 최근에 뭐 실장으로 바뀌었다고 뭐 하는데 그래봤자 거기 전체 직원이 40명도 안 돼요. 그것도 뭐 여러 유관부처에서 이제 파견 나와가지고 하고 전체 이제 행정 총괄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주로 해왔던 문제가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어떤 가족 문제 여성의 출산 관련된 문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출산율이 뭐 그게 뭐 1.5명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때가 아니냐는 거죠. 이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네 가지의 그 원인이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저출산 문제가 사실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 그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못 하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왜 더 낮으냐. 그것만 얘기하면 첫 번째가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 젊은 사람이 가서 내가 안정적으로 아, 내가 이거 가지고 내 결혼하고 아예 낳아야지 하는 직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요, 공부 전혀 안 해도 요즘 얘기한 대기업 서너 개 그냥 골라서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요,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취업 재수를 1년, 2년 하는 건 보통이고요. 그거 해도 처음에 인턴하고 임시직으로 하고 파트타임하고 뭐 그러다 겨우 일자리 잡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일자리를 겨우 잡았어도 그게 다 어디 있어요? 대도시 그것도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막상 일을 또 와버리면 어때요? 집값이 자기가 평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자기의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렇게 해도 20년 30년 걸려야지 집을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도 불안하고 그리고 내 집도 내가 불안하니까 못한다는 거.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아주 특수하게 너무 치열한 경쟁. 그것도 정말 그 좋은 의미의 경쟁이 아니라 학벌 쌓겠다. 그것도 뭐 의사 만들겠다. 아니면 판검사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뭐 어디 그 졸업장 따겠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어렸을 때부터 막 정말 온갖 그 교육을 막 거의 막 애를 뺑뺑이 돌리면서 돈을 쓰는데 무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려 한 명당 3억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드는데 내가 어떻게 젊은 내가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아 나도 힘들어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막상 나와도 뭐 일자리도 없고 내가 그리고 뭐 들어갈 살 집도 없는데 더군다나 애를 내가 어떻게 키워? 겪고 키워도 내 똑같은 일을 반복시킬 것 같은데 내 자식한테 내가 어떻게 내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제가
제가 다시 태어나서 지금 젊은 사람이라도 저도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생각해보세요. 나도 이제 여자가 이게 남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등교육, 대학까지 다 졸업을 해요. 우리나라 특히 대학교육을 제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훨씬 더 높아요. 여성, 남성 그 대학 교육까지 받은 그 비율이. 그런데 막상 대학 졸업하고 보니까 여성은 상대적으로 일과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일과 가정, 일과 육아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애만 나면 결혼만 하면은 집에 붙잡혀 있어야 되니까 경력 단절이 되거나 아예 뭐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이렇게 되는데 내가 왜 여자라고 해서 내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우리나라의 저출산 그 초저출산 문제는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집값이 너무 높다, 우리만의 그 독특한 그 과열 교육, 그래서 사교육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비용이 너무 높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여성에게 좀 불리한 일과 양육의 그 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네 가지를 해결하는 그러한 총괄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임 기구로 만들지 말고 그야말로 부총리급의 그러한 총괄 기구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양쪽에서 그런 어떤 적어도 정부부처 장관급이나 아니 부총리급으로 만들자고 했어요. 이름은 달라도 그걸 좀 만들면 좋겠다. 저는 기왕이면 이거를 인구가족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부를 그냥 없앤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자꾸 또 이렇게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나누지 말고 기왕이면 여성을 인구로 바꿔서 저출산 문제도 다루고 가족 문제도 다루고 고령, 노인 문제도 다루는 그러한 총괄 부서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여성과 남성의 갈등도 없고요. 젊은이와 노인 간의 갈등도 없고요. 그러면서 또 저출산 문제도 해결을 종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이 영상 보시는 혹시 정치인이나 정책 담당자들 계시면 제 말씀 좀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발 기왕이면 인구부 하지 마시고요. 아니 뭐 이상한 이름 만들지 마시고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확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인구부서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합계 출산율을 제발 이게 0.7명 그 수준에서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이걸 제가 볼 때 1명도 아니고 1.5명까지 적어도 일본이 1.3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라도 최근에 와가지고 지난해 1.26명 떨어지고 지지난해 1.28명 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문제가 돼도 너무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정말 최소한 일본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끌어올리는 목표 좀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총괄기구 좀 만들어서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말 폭망합니다. 정말 제가 이 문제만 얘기하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흥분하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저출산 대책, 저출생 대책을 정말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해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걸 끌어올려야 된다. 목표를 정한다 그러면 사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특히 여성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 뭐야 뭐 무슨 여성이 뭐 아기 낳는 뭐 도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성들로 하여금 정말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런 인구 고령화는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추세예요. 저는 여기 아무리 출산율 높여도 2.1명까지 이렇게 적어도 2.1명이 돼야지만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야지만 인구 고령화도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속도는 늦추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은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우리가 잘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100세까지는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더 젊은 분은 120세까지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은퇴하는 그 연령이 한 55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한 20세 중반까지 일하다가 한 30년, 아니 20세 중반까지 공부하다가 한 30년 일하고 나머지 50년을 그냥 뻥뻥 놀다가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뭔가 하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50년을 어떻게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지금 이미 그 연령이 되시면 또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뭐 저의 그 이현웅 교수 경제 포럼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인류가 드디어 그 지금 그 노인 사회로 바뀌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요한 어떤 새로운 대변혁 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디지털 사회, 산업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요즘 얘기하는 AI, 로봇이 완전히 우리 인간의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 완전히 대체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면 나이 드신 분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육체 노동 안 해도 되고 정신 노동도 내가 정신만 내가 제대로 차리고 내가 나름의 창의적인 생각만 하면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즘 그래서 뭐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SNS 이용해서 내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용해서 디지털 여러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뭐 육체 노동 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은퇴하시는 지금 60년대생, 앞으로 70년대, 80년대 이런 분들은 이제는 정말 최고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웬만하면 대학까지 나오시고 정말 이제 디지털 교육까지 디지털 세상에 자꾸 이제 익숙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은퇴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어떤 나의 제2의 어떤 일거리, 제2의 창업을 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뭐 한 10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제가 한 70대 중반까지만 하고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에 이게 자꾸 이제 사실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 수명 말고 자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자꾸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AI도 발달하고 새로운 의약품 나오고 새로운 의료 기술 나오면서 자녀 수명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기대 수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더 늦게까지도 할 수 있겠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두 분 다 지금 한 분은 79세 또 한 분은 81세예요. 대통령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통령도 하는데 제가 왜 80세까지 왜 유튜브를 못 하겠어요.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 나는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난 이제 그만하고 난 나가서 날마다 등산하거나 날마다 당구 치거나 날마다 내가 언니 공원 가서 내가 시간 때워야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래서 집값도 뜨고 막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이제는 굳이 내 출근해서 내가 일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내가 학교 가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내가 어디 뭐 쇼핑몰에 가가지고 내가 쇼핑할 필요가 있나요? 최소한 그럴 필요성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았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정착이 잘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2, 3일은 집에서 2, 3일은 출근해서 일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시스템이 바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쇼핑도 지금 온라인 쇼핑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집에서 뭐 쇼핑하면 뭐 쿠팡 이체하면 막 그냥 오늘 주문하면 오늘 당장에 막 그냥 배달이 되잖아요. 뭐 교회로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하루면 다 와요. 공부도 뭐 온라인으로 하고 유튜브도 굉장히 평생 교육하는 좋은 시스템인데 이게 뭐 평생 그렇게 하는데 내 굳이 내 도시에 모여가지고 내 거기서 살아야 할 필요성이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시가 예전 같은 도시, 현재 산업사회 도시처럼 되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좀 전에 하이브리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도시가 된 거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다시 말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도시가 돼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도시가 이제 집중화되는 것이 아니라 외연이 자꾸 확장되는 도시와 농어촌이 하이브리드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 저는 도시 사는 분들한테 전부 다 시골로 가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농어촌으로 이주해라. 아니에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교외 있잖아요. 교외. 도시 집중해서 도시 한가운데에서 높은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시다가 저는 교외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
서울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니면 자가용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 들어와서 내가 일도 보고 아니면 병원도 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에 사시는 게 어떨까. 기왕이면 거기에 가서 단독주택, 거기에다가 또 뭐 기왕이면 농사 주실 수 있는 뭐 땅도 한 2, 300평 정도 갖고 계시면 어떨까.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삶의 질도 너무너무 높아요. 전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괜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값이 뭐 앞으로도 계속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괜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거 막 그 매일같이 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뭐 또 천이 올랐어, 2천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행복하다. 이걸 갖다가 몇 세까지 하실 거냐고요. 뭐 100세까지 그렇게 하시면 사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외연을 좀 확장하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도넛 효과라는 그런 용어도 있어요. 도넛 이펙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터지면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가가지고요. 그 중심에 뉴욕이나 LA나 샌프란시스코 중심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커머셜 빌딩 가격 떨어지고 교외 단독주택 가격이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서울 중심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가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난 40년, 50년 반만 년 역사상 그렇게 모여 사는 게 한 3, 40년밖에, 4, 50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 최면이 걸려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앞으로 세상은 정말 이제 바뀌었다. 어떻게 바뀐다고?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오래 사는 100세 인생이 펼쳐지는데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서 거기서 디지털 사회에 접목된 그러한 일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정말 이게 평생의 일이에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요즘 막 봄이 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그 꽃망울 터뜨리는 것도 재밌고, 요즘 막 모종 갖다 심고 뭐 상추 심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뜯어먹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뭐 은퇴해가지고 돈 걱정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아파트 팔기 뭐 하면 서울 아파트를 전세를 주겠어요. 아니면 조그만 아파트를 옮기고 전세 주고 그 전세 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당장 집 사지 마세요. 전 집 사라고 안 해요. 괜히 그 동네 가지고 내가 적응할지도 모르니까. 거기 빈집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전세를 사세요. 아니면 월세를 사시면서 거기에 살아보고 또 거기 있는 땅도 좀 일부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보다가 괜찮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정주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외국으로도 이민 가는데 요거 뭐 교회로 좀 간다고 해서 막 뭐 서울 떠나면 뭐 그냥 당장 죽는 줄 아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 전 한 번 정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웅달책방 우리 가족 여러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저는 뭐 단기보다는 좀 장기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또 경제학자들은 사실은 뭐 대부분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를 보기도 해요. 근데 사실 또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도 제가 아까 만들었잖아요. 100세를 바라보고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올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경제성장률로 보면 지난해 1.4%였다가 올해 정부 예측은 뭐 한 2.1% 또는 2%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갖고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가 전체 이제 수출에서 뭐 거의 뭐 한 3분의 1 가까이가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이 지금 올해 이제 굉장히 거의 한 40% 이상 뭐 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주로 이런 반도체라든가 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뭐예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은 고용을 또 많이 하고 있지도 않아요. 거의 로봇을 이용하거나 이런 뭐 인공지능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그 소득이 GDP 경제 성장률을 높이긴 하지만, 그게 소위 낙수효과라고 해가지고 모든 경제 전반에 그 소위 모든 사람들이 경기 정말 좋네 이렇게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침체 이렇게 좀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다시 뭐 이것만 지나면 갑자기 뭐 경기가 막 좋아져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몰빵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막 그 한쪽만 생각해서 막 미국 아니면 한국 해가지고 막 그쪽에 막 한쪽에 막 어떤 특수한 뭐 그런 어떤 기업의 주식에 막 몰빵하거나 아니면 막 숏을 막 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수십 년, 아니 뭐 길게는 100년까지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그걸 젊었을 때, 뭐 이 시에 막 한번 막 도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그러한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한 투자, 기왕이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현명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아, 또 동시에 그러면서 좀 기왕이면 좀 멀리, 그리고 길게 이렇게 바라면서 교외, 또 이렇게 나가보면서 한번 나는 그러면 어디 살면 좋지? 이런 것도 한번 아파트가 아닌 다른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